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LG 인하원 HR대학에 일하고 있는 김웅배 책임이라고 합니다. 우선 오늘 NRC 교육혁신연구회라고 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성경용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상당히 좀 마음을 울렸는데요. 최근 저희들이 뭐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심에는 우리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좀 마음을 울렸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제 그 특히 HRD 교육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백년지 대계를 준비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했던 그런 연구회입니다만은 저희 기업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이제 이렇게 좀 학습할 수 있는 시간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삼성화재에서 온라인 관련해 온라인으로 전환해가지고 방법론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그 마찬가지로 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게 막 가속화되긴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그 이면에는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시대적인 물결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화두를 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과연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게 이게 절대적인 답이냐라는 생각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이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 HRD 교육의 본질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연구회가 진행되어지면 어떨까 생각 들어집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좀 화두를 가지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양력을 잠깐 정리했는데요. 아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사실은 교육 쪽에서 이렇게 커온 사람은 아니에요. LG전자에서 인사팀에서 이제 HRM을 좀 한 15년 정도 이상 했고 인하원에 와가지고 10년 정도 이제 딜을 하고 있는 입장인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좀 특이한 점이 있죠. 코치로서 제가 저희가 지금 그 좀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좀 여기 이 장표를 띄워놨습니다. 저희 인하원에 있는 직원들이 한 50여 명 되거든요. 교육 담당자들이. 전 인민의 간부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저희 인원 직원은 전 그 교육 담당자의 코치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아까 제가 이제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인 교육을 만들어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PD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PD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PD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온라인 버추얼로 하는 그런 그 마이크로러닝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 제품이 좋으면 그 방법이 어떻든 간에 그걸 구매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교육의 퀄리티를 올릴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야 되고 방법적으로 자기주도적 학습을 촉진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더더욱 이 PD의 역할이 더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에 앞서 가지고 저 인하원이라는 것은 어떤 조직이야라고 하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인하원은 LG 그룹 연수원입니다. 연수원이고 소재는 경기 이천에 지금 위치해 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룹 차원에서 했던 그런 변화 관리 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더십 개발 측면에서 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갖고 가고 있고요. 리더십을 발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직무에 대한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들을 해나가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이걸 통해 가지고 궁극에는 성과를 내는데 이제 그 기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과를 잘 내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존재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하원도 최근에 이제 그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챌린지 받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당신들 인하원이란 연수원이 없으면 뭐 할 거야? 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뼈를 때리는 얘기죠, 사실은 이게. 기존의 HRD나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 교육 프로그램을 보시면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리더십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보면은 여기 임원에 대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사원 교육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직무 역량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HR대학은 직무 역량 교육을 하는 그 한 컬리지로서 지금 이제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더들이 리더십 발현함에 있어 가지고 조직에서 이제 저글링을 한다고 좀 표현하거든요. 그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R 대학이라고 하는 건 그 미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컬처 빌더로서의 역할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티지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컬처 빌더는 말 그대로 저희가 조직 문화를 어떻게 잘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이야기이고요. 스트레티지 파트너는 사업의 전략 파트너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나갈 것인가라는 측면에서의 좀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서로 이제 상호작용하면서 가는데 이걸 진행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그 피드백 로프를 가지고 HR 존재 목적을 갖고 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HR이 단순히 펑션에 묻혀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단편적인 기관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HR이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업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본론 들어가서 그 코로나와 HRD 패러다임을 해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인 뭐 일시적인 어떤 표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큰 화두가 다가오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되게 큰 화두들이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궁극의 두 가지 관점에서 제 고민을 하게 만들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디지털 테크놀로지 기반으로 해가지고 플랫폼을 구축해서 생태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런 어떤 그 좀 인프라적인 게 갖춰져 있다면 실제 컨텐츠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교육에 참가하는 우리 인플로이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현장에서 그걸 갖다 바로 실천할 수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고민들을 좀 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이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에는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주도성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성인 교육의 원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자기 인식을 좀 강화시켜주고 자아가 성찰을 심어줄 것인가에 대한 측면에서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교육 같은 경우에는 아마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주입식의 어떤 이론 강의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그 IQ가 좋고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많이 발산하는 것들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스피크업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잘하게 만들 것인가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이걸 이론적 백그라운드를 진성 리더십 모델 기반으로 해가지고 과정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요. 좀 교육에 들어오시게 되면 본인이 스스로를 성찰해 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밸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 좀 생각하게 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실제 본인만의 노하우를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되어지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은 이제 디지털 테크놀로지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상시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현장과 분리되어 있지 않은 걸 생태계를 구축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 화두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이제 그 아까 이제 삼성화재 말씀했습니다만 디지털 러닝 플랫폼 DLP라고 표현했습니다. DLP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결해가지고 이제 학습을 촉진해놓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주로 이제 저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교육을 마이크로러닝으로 촬영을 해가지고요. 그걸 다 올려가지고 이제 지금 학습을 하게 하고 있고 또 한 축은 온라인 또 한 축은 뭐냐면 현장에서 그 우리 인플로이들이 본인들의 노하우들을 올릴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기업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론이 아니라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시로 공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조직 역량 측정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오프라인 교육에서는 그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에서 갖고 있는 이슈들을 가져오게 합니다. 바꾸게 해가지고 그것들이 저희 오프라인 교육에서 하나의 또 다른 생태계 오프라인 플랫폼이 되어져가지고 저희 그룹 같은 경우 다양한 17개의 계열사가 있는데 그 계열사들이 다 모이게 해가지고 이제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그러면서 아이디어가 이렇게 창발하고 아이디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좀 여기 계신 분들도 다양한 분과에서 오셨는데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양한 분과에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서로 나누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기도 하지만 새로운 것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함에 있어가지고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느냐 사실은 좀 이거는 저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들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발표드리는 내용 자체도 완성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계속 ING에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마일스톤을 가지고 갑니다. 보면은
1단계로 이제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디지털 러닝 플랫폼 구축이기 때문에 저희 원 차원에서 디지털 러닝 플랫폼을 구축하는 작업들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에 이제 실제 이제 과정에 대한 컨텐츠를 좀 올려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 작업들을 지금 오래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내년 정도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온 오프라인 믹스가 되어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금 돌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그런 프레임으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디지털 러닝 플랫폼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단순히 기존의 e-learning처럼 그냥 그 교육 프로그램 올려놓고 들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라이브러리가 있고, 이 라이브러리별로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컨텐츠가 있는데, 한 축은 저희가 이제 인하원이나 그룹 차원에 필요로 하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마이크로러닝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서 그거를 이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한 축은 각사의 우리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들을 그들이 올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주는 그런 축, 두 축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더 중요한 점은 뭐냐면 교육 전중을 통합해서 바라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같으면은 이제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사업장, 일터 분리해가지고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터와 통합해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이고요. 그래서 일터에서도 상시적으로 이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그런 좀 시사점이 될것 같습니다. 결국 이걸 통해가지고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어댑티브 러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본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교육들을 그냥 본인이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육 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게 매우 중요한 시사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사실은 교육 프로그램들을 보면 특히나 그 공급자 관점이 되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당위적으로 이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들어오세요 해가지고 푸시 방식으로 이제 굉장히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들이 이제 열심히 하려고 하죠. 그러나 자기 결정의 원리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게 되어지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그 교육에 몰입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고 굳이 내가 이걸 들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불식시킬 것인가의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DLP를 통해 가지고 본인이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처음에 내 분야가 어떤 분야고 관심 분야는 이것이고 역량은 이런 게 필요해. 클릭을 하면 실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큐레이션을 해줘 가지고 필요한 교육들을 이렇게 탑5 정도로 띄워줍니다. 그걸 선택하게 만들어 주고 그걸 와서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온오프 믹스를 하는 과정은 도대체 어떤 모습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LG HR 전략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HR 대학에는 상당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요거에 좀, 예,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선 이제 그런 이제 DLP가 구축이 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한게 뭐냐면은 HR 대학의 체계를 바꿨어요.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가 전부 오프라인으로 해가지고 31개 과정 정도를 운영했거든요. 운영했는데 올해 작업을 한게 뭐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온라인 과정으로 전환한 과정도 꽤 많아요. 이 과정들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이론적인 부분이라든지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다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이렇게 12개 과정을 만들었고요. 오프라인 과정은 말 그대로 이제 핵심 인재 과정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의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써야 되는 그런 좀 것들을 가져가려고 했고요. 실제 오프라인에 오게 되면은 그냥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워크숍 형태로 진행합니다. 진행하는데 우리끼리 하는 거 아니에요. 외부 전문가들을 다 붙여가지고 코칭 세션을 같이 진행하면서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환을 해가지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아까 DLP에 또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두 번째로 이렇게 좀 전개하는 그런 양상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중에서 대표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HR 전략과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우리 HR 대학에서 가장 상위 과정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인재로 미래 CHO로 커갈 분들을 선발한 과정이거든요. 인원은 보통 20명 정도 내외로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하는데, 이건 되게 통합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 사고라든지 생각의 힘을 키워주는 그런 관점에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오프라인만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과 믹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먼저 예를 들면 그 저희 내용 중에 성과관리라는 모듈이 있다고 치면 성과관리 잘하는 법이라고 하는 그 기본 온라인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이수를 하게 합니다. 사전에.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딥 체인지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수하게 하고요. 그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에 참석을 하게 되면 각 세션별로 문제 해결 워크숍을 진행을 합니다. 여기 밑에 대표적인 사례 4개 정도를 넣어놓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와 더불어가지고 저희가 HR 전략과 과정에 맞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교육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 그룹의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각사의 이슈를 가지고 옵니다. 그걸 가지고 전문가 풀과 붙여가지고 같이 정말 실질적인 프로젝트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마지막 세션에서 스테이크홀더를 다 모십니다. 그래서 뭐저 지주회사 인사팀장이라든지 각사에 있는 CHO들을 다 모셔가지고 거기서 억션 개념으로 해가지고 발표회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좋게 되면 바로 그룹 창을 실행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가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요. 이런 것들을 진행하면서 이제 중간에 저희가 그 모듈 단위로 이게 운영되기 때문에 모듈과 모듈 사이에 이제 액션 러닝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상시 연결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지금 저희들이 이걸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DLP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상시 연결을 통해 학습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과를 내게 만들어주는 걸 가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 나온 데이터들에 대해서 결국 아웃풋에 대해 가지고 실제 축적을 해 나가는 그런 작업들도 DLP를 통해서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DLP에서 저희가 온라인 DLP라고 하는 것은 이론 학습, 그리고 상시 연결, 그리고 데이터 축적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고, 오프라인은 철저하게 생각을 힘을 키울 수 있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워크숍을 진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 이 과정이 되게 쉽지는 않아요. 이제 액션 원 형태로 진행을 하지만 각 현장에서의 바쁜 일상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어떻게 몰입실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인포멀 러닝에 대한 부분인데요. COP라고 하죠. Community of Practice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 어쩌면 미래의 교육의 화두는 이 COP를 얼마나 활성화시키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정규적인 교육이 클래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COP는 말 그대로 회사에 관여 전혀 하진 않거든요. 하지 않고 이게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해가지고 그것들을 배워나가고 학습해나가고 그걸 또 학습한 내용들을 적용해나가고 하는 것들을 해나가는 것들인데요. 저희가 그 대표적인 COP가 코치 COP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그룹의 화두가 코칭 문화를 확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졌는데 제가 리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의 목적은 결국에는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그룹 내에 있는 코치 풀을 갖다가 다르게 좀 모으고 그리고 이분들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 향상된 역량들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가는 것인데요. 처음에 진행할 때는 이렇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중간에 사실은 좀 참여자가 적어지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했는데 그거를 견뎌낸다고 하는 느꼈어요. 그걸 견디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이게 중간에 뭔가 이렇게 인풋을 조직에서 인풋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순간 COP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COP라고 하는 것을 이제 되게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보면 이게 사실은 자기주도 학습의 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조직에서 욕심을 내가지고 뭔가 정책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 또 하나는 COP 자체가 질적으로 얼마나 곤란할 것이냐는 부분을 처음부터 고민하면 안 된다. 처음에는 일단은 스타트를 해가지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좀 레슨스런들을 좀 얻었고요. 그래서 그걸 가다 보면은 질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딥다이브가 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COP 산에도 분과들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강점 코칭 학습 모임도 생겼고 아들러 심리학에 대한 연구 모임도 생기고 또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소문이 나니까 각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팀장들을 대상으로 코칭해 주십시오라는 요구도 들어오고 그걸 또 해나가면 또 입소문이 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마 교육계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특히 학생들에 있어 가지고도 그들의 자율성, 자기 주도성을 이끌어내는 측면에서 되게 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적으로 이 우리 교육 내용이 되게 좀 레벨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HRM을 하다가 HRD에 와 보니까 다 HRD에 있는 분들이 그 패턴이 하나 있더라고요. 나는 다 하니까 당신들은 티칭할 거야 라는 관점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도 내가 다 만들어 줄게, 와서 듣기만 해, 이런 게 너무 강한 거예요. 전 놀랬어요. 사실은 성인 학습에 있어 가지고 그 엄밀히 말하면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알지만 못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공급자 관점이 아니라 수요자 관점에서 만들 것인가 라는 거는 중요한 화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일방적으로 제가 만들어도 돼요, 교육 프로그램을.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과정개발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는 물론 교육생의 니즈 파악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들을 보내는 스테이크홀더들 입말을 시킵니다. 초반부터. 그리고 그 강의를 해 주실 분들도 다 포함을 시켜요. 그래서 같이 과정을 개발을 하죠. 개발을 하고 심지어는 뭐까지 하냐면은 그들에게 강의 이미 코칭하는 기법까지도 다 저희가 코칭을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족도를 넘어서 효과성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장표를 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을 그냥 기법적으로 잘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은 그 교육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고 그 본질 속에서 그 퀄리티를 얼마나 높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고민하면서 가줘야지만이 이게 시너지가 나가지고 가는 것 같다 라는 제 경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사점 부분입니다. 네,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선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 시기일수록 우리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온라인 전환을 한다고 하는 것이 능선은 아니다. 사실은 이런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온라인 과정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되죠. 되는 것은 대세인 거 맞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것도 필요하지만 오프라인은 퀄리티가 정말 프리미엄 퀄리티의 어떤 교육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만들어가는 게 핵심인 것 같고요.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중요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현장과 분리된 교육 프로그램은 한계가 있다 이제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LG그룹의 한 30년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LG그룹 인하원이라고 하는 존재 목적에 대해서 챌린지 하잖아요. 연수원이 없으니 뭐 할 거야? 사실은 여기 우리의 모든 여기 참석한 분들의 화두일 수도 있어요. 저 HRD 교육 당신 뭐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뭐 대답을 뭐라 할 거냐 이거죠. 중요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이거를 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만 단편적으로 바라볼 건 아니에요. 교육을 둘러싼 수많은 그 변수들이 있습니다.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이슈도 있고 또 사람도 보면은 리더에 대한 이슈도 있고 교육생에 대한 이슈도 있고 다양하겠습니다.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이스하게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위해서는 HR 담당자가 관점 전환이 분명히 필요한 것 같다. 기존의 어떤 티처의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변화관리자, 퍼실리테이터, 큐레이터 또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아마 성인 교육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유튜브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많은 것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노출된 상황에서 우리가 뭘 알려준다고 할 경우에 과연 그들이 수용성이 있을 거냐 라는 측면은 되게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역량을 키우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사이드 아웃 어프로치입니다. 아웃사이드 인, 인사이드 인 어프로치에 대한 상반되는 모습이죠. 아웃사이드 인 어프로치는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가 뭘 못하고 있으니까
외부에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걸 하면 돼. 라는 관점이에요. 성공할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100% 실패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오면서 수많은 노하우를 쌓아왔고 지금 이렇게 잘 가고 있다는 것은 뭔가 잘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을 보지 않고 그냥 우리는 못하니까 다른 거 잘하고 있네? 트렌디하네? 갖고 와. 안 됩니다. 껍데기만 가고는 갖고는 것 같아요. 저희 조직에서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사업무를 15년 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세계 유수한 그런 트렌디한 HR 제조 시스템 엄청나게 도입했어요. 그런데 그게 껍데기만 바뀌었지 본질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바뀌는 상황이 되니까 구성원들 신뢰를 잃어요. 더 이상 HR이나 이런 기관들이 뭔가 신뢰감 있게 하질 못해요. 저희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차치하고 인사이드 아웃, 나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알아야 돼요. 우리 조직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이 뭐야?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인식한 다음에 아, 그래서 장점이 있네. 이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들을 거기다가 런칭을 시켰을 때에 그때 시너지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우리를 알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단점보다는 강점을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점을 가지고서 어떻게 강화하실 것인가 하는 부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제 갤럽에서 연구에 의하면 단점을 보완하는 것보다 강점을 강화시키는 게 생산성이 40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건 이제 검증의 결과예요. 한 50년 정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온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더더욱이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마무리하면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냥 수양은 왕이 될 사람이었단 말이요. 뭐요? 난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격이지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요.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굉장히 뭐 이렇게 특히 언론이라는 데 보면은 되게 뭐 트렌디하게 DX다 뭐다 해가지고 온라인 이렇게 막 뭐 얘기하고 있고 이렇게 뭐 핫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를 움직이는 게 동인이 뭐냐라고 하는 걸 보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 측면에서 보면 DX 시대라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기술적인 변화만 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경험이거든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고 있느냐 패턴이 바뀌면 이걸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까 그 말씀 주신 것처럼 그걸 못 보고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바라보고 바뀌어야 되겠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본적인 변화를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하다가 다시 또 제자리에 들어와가지고 반복적으로 그거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고요. 하여튼 HRD든 뭐 교육이든 간에 정말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소명을 가지고 가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백년지대계의 마음으로 한꺼번에 뭐 교육 지상주의로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교육을 통해 가지고 서서히 이렇게 좀 변화해 나가는 모습을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는 거 이게 우리의 정말 숙제가 아닐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자, 이상 준비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뭐 좀 토론이 있겠습니다만은 토론 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좀 알려드릴 테니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